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149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저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모래 할 만한 진실이라도 지금 이 책을 통째로 필사하고 있고요. 지금 한반 정도 필사를 했습니다. 오늘 130조 필사를 하게 됩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40분부터 필사를 할 거고요. 제가 네. 40분까지는 손도 좀 마사지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그래도 조금은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좀 불어서요. 제가 오늘은 새소리 어제 한 거를, 네, 전송이 다 돼서 잘틀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 썼습니다. 자르니까는 너무 조그맣게 예쁘게 됐네요. 그 샘플로 받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은품으로 받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예전에는 좀 버렸었거든요. 제가 화장품을 거의 안 쓰기도 하고, 이제 잘못 쓰면 또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니까, 화장품을 샘플로 받는 거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경우, 매장 가서 사게 되면 안 받는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뭐 온라인으로 뭘 주문했을 때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오는 것들을 많이 좀 아까워도 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화장품이 약간 아무한테나 이렇게 막 그렇게 줄수 있는 게 아니니까 트러블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새벽 필사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손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그 마른 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핸드크림을 좀 바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쓰던 핸드크림도 쌓여져 있던 것도 다 쓰게 되고, 그래서 그 샘플로 준 것들을, 아, 핸드크림용으로 쓰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캐서린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19일째 필사를 하시겠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100일이 넘었으니까요. 내일이면 또 150일이 되고, 저는 또 캐서린님은 120일이 되겠네요. 진짜 그 4개월 이 정도 되는 거니까요. 120일이면. 저는 5개월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시간이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게, 새벽 필사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그러네요. 자,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번 정도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소리를 BGM으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5분 13초 남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131조까지 썼는데요. 필산 부분에서 잠깐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반추하는 건 주로 사랑받은 기억입니다. 문명과는 동떨어진 농사 짓고 길쌈하고 호롱불 켜고 바느질하고 사는 산골 벽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으니 요새 말로 하면 결손 가정이었지요. 부족한 것 천지였습니다. 넉넉한 건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움받거나 야단맞은 기억은 없고 칭찬받고 귀염받은 생각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이른 새벽 잠 달아난 늙은이 마음을 한없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넉넉한 건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좋네요. 우리가 왜 되게 그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때 만나는 경우 진짜 오히려 할 게 더 많은 경우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 맥도날드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바로 시작해서 이제 매니저가 됐었는데 20대 얘기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아르바이트생 중에 그 젊은 학생인 거죠. 고등학교 커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굉장히 바르고 성실한 그런 남자 여자애였어요. 남자애가 성악을 하려고 했나 이렇고 한데 너무너무 둘이 예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 둘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때 알바를 했겠죠. 그래서 둘이 돈을 아끼고 막 이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제가 그때 20대 한 중반 이 정도였는데도. 근데 너무너무 예쁜 거죠. 돈이 없어서 그걸 아끼고 막 나눠 먹고 돈 쓰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하고 싶은데 막 그 돈이 안 드는 곳에 찾아가고 이래야 되니까 둘이 막 너무 알콩달콩 막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걸 이렇게 확인하고 사랑해주고 이런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도 다 보였을 텐데 그래서 그 커플을 저희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이뻐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때 정말 넉넉한 건 사랑뿐이라는 이 말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사랑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네요. 병구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한줄명상 제가 쓴 것은 안 해본 사람, 안 해봤으면 말을 마로. 해본 사람의 말은 인정. 이거를 썼습니다. 요새 여러분 그 금리가 막 올라갔잖아요. 예금 금리가. 그래서 제가 그 김경필의 하루 10분 돈 공부라는 거를
많이 보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분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을 얼마씩 들고 어떻게 소비를 좀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탄탄하게 이렇게 강의처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제 제가 본 강의 중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면 꼭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 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뭐 이러면서 댓글을 달거나 주변에도 많죠. 되게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을 보면서 누군가는 꼭 한마디씩 하죠. 야, 돈이 전부는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 되니? 그렇게 아껴야 되니? 뭐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되게 그 사람의 그 기를 꺾고 다운시키고 야, 뭐 그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은 그거죠. 그분이 돈을 모아봤을까? 1,000만 원을 모아봤을까? 1억을 모아봤을까? 그렇게 돈을 모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돈을 좀 모아봤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야.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지 않고, 야, 뭐그 돈이 전부냐?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은 자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제가 그걸 봤을 때 딸아이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본 거였는데 딸아이도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보는 어떤 사람이 이제 젊은 여자분이 20대 때 1억 5천을 모아서 뭐 그거를 얘기하면서 하는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댓글로 아,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 뭐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그 사람이 그 대답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돈 1,000만 원을 모아봤을까? 돈 5,000만 원을 모아봤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생각을 한게안 해봤으면 말을 말어. 이게 정말 이 모든 거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문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필사,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해본 사람, 결혼을 해본 사람, 자식을 키워본 사람, 결손 과정에서 자라본 사람, 그리고 운동을 해본 사람, 선수 생활을 해본 사람, 얼마나 수없이 많은 그 가짓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보지 않은 사람이 꼭 그런 말을 하죠. 해본 사람은 오히려 침묵하죠.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의미가 있는지 내가 그걸 해봐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을 못하죠.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나마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짓말로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지금 생각이 든 거거든요. 댓글을 달때 그러잖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죠. 이랬을 때 돈을 안 모아본 사람이 그 앞에 수식어처럼 내가 돈을 모아봤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근데 진짜로 모아본 사람이
그렇게 쓰는 경우와 해보지 않았는데 사족이 많으면서 그 앞에다가 내가 돈을 좀 모아봤는데 이렇게 거짓으로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넌 해봤니? 너 옛날에 돈 좀 모아봤어? 얼마나 모아봤는데? 이러면 이제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고작 적금 10만원, 뭐 30만원 이런 거 몇 번 붓다가 아마 해지했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짜로 해보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그 김경필 그 머니 트레이너가 말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갖다 붙다 얘기하고 훈수를 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말을 누가 귀에 담아 듣겠어요. 다 알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진짜로 해본 사람은 그렇게 쓰지 않죠. 진짜로 해본 사람은 아, 이 사람 진짜로 돈을 모아봤나 봐. 그런데 허무함을 느꼈나 봐.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들게끔 아마 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안 해보고 떠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좀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되게 늦게, 나이가 늦게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긴 케이스라서 그 돈 공부를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알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로 그 어떤 사람이 얘기했대요. 20대 때 자기는 이렇게 돈을 뭐 1,000만 원이든 모아보는 일을 꼭 해보라고 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저희 딸이 본 그 영상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거를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삶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내가 만약에 어떤 경험을 쌓고 싶으면 그걸 좀 알아보고, 이게 해보지 않고도 나쁜 경험인 걸 알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좋은 나에게 어떠한 그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이 되는 어떠한 거를 해보고 싶을 때는 좀 마음을 먹고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막 그런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내가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내가 해봐서 느끼는 거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했던 경험과 내가 했던 경험은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보고 나의 경험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겠죠. 그래서 안 해봤으면 말을 말어. 해보면 얼마나 좋은데.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또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게, 그 사랑했을 때의 그 행복한 그 감정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또 사랑을 그리워하고 또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해봤을 때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좋은 걸 찾아서 또 해보고 싶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나쁜 경험도 내가 해봐서 이게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거 있으면 해보고 얘기를 나누기로 해요. 그리고 안 해본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여러분,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이고,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수요일이 이렇게 어떤 반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벌써 7월 20일 이렇게 후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휴가도 다녀오셔야 되고, 이 아주아주 더운 여름을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이렇게 새벽에 필사를 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이 좋은 걸 해보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올게요. 안녕.